네, 복화 2. 먼저 문장 세트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색깔 얘기하는 거 배웠는데요. 순서 그대로. 그래서 It i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되네요. 누가 다를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세 뜻은? 그것은 옐로우의 뜻은? 노란색. 이런 뜻도 있지만 노란이라는 뜻도 있죠. 노란이라는 뜻도 있고 노란색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노란이라는 뜻을 쓰였고요. 그러면 무슨 씨예요? 하드씨? 오케이. 그래서 어떤 해바라기? 노란 해바라기 그럼 무슨 씨예요? 어떤 이름 해바라기? 어떤 해바라기라고? 노란 해바라기 그럼 무슨 이름 씨예요? 씨 당연히 어떤 씨죠? 어떤 해바라기라고? 노란 해바라기야 오케이. 어떤 씨 앞에 뭐 있어요, 지금? 비동사 그럼 요렇게 합치면 옐로우는 노란이지만 is yellow 하면 무슨 뜻 됐다 했어요? 노란색이다 오케이. 그래서 비동사 뒤에 어떤 씨가 있으면 요렇게 합쳐서 뭐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노랗다가 되었네요. 됐습니까? 네. 자, 참고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color is he? 우리말? 이렇게 묻겠죠? 네. 잘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다?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is it? 이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What color의 뜻은 무슨 색? 무슨 색? It is는 그것은 어떻다지만 is it 했으니까 묻는 말 돼서 무슨 색깔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되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It is blue. 오케이. It is blue. 그럼 blue의 뜻은 파란. 그러면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하늘? 네? 어떤 하늘? 파란아? 파란 하늘 이러죠. 그러니까 어떤 시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합쳐서 파랗다 어떠니 어떻다 되고 있네요. 계속해서 It is pink. get is pink. It is pink. Okay. 계속해서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gray. It is gray. It is gray.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purple. It is white. White 아닌데요? White. It is white. 자, 그래서 색깔을 나타내는 말들이 전부 다 무슨 시다? 어떤 시? 어떤 시죠? 자, 틀린 게 그래서 있을 것 틀린 같아. 게 있고요. 문장에도 틀린 게 하나 있네. 문장에 틀린 거 하나, 그 다음에 단어에 틀린 거 하나. 가져가서 뭔지 알 고쳐서 것 같아. 붙입니다. 설마 아닐 거야. 오케이.